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오면은 한 마음이니까 예. 말들이 너무 잘 통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성수 그 지역 그 시당 의원님한테 참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내 나이가 60인데요. 단한 번도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뭐 있었는데 내가 몰라서 못올 수도 있고. 근데 성수 그 저분이 시당 의원장 되고 나서는 너무 잘하세요. 행사가 너무 아, 잘해요. 박수. 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가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도화지가 되겠습니다. 예. 부산시장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구청장 때도 잘했어요. 예. 아니, 진짜 부산시장.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지지한 그 표가 사표가 되거나 표의 비례성이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소송 구제면요. 선수 그 부산시당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중대선거구제가 특히 영남에서 더더욱 필요하고 수도권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를 좀 양보하더라도 제3당, 제4당과 대화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찍은 44%면은 20명 되면은 9명 국회의원을 만들어야지 이 중대선거구제가 돼야지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가 돼갖고 한 지역에서 몇 명씩 뽑으면 1등이 표 1번, 2번, 3번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 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당의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 당선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가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영남 지역은. 맞아요. 그런 말씀 하고요. 뒤에 있는 그 교육은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돼갖고 오늘 온 거는요, 원하는 지역만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그 내년 사업 계획에 이제 지금 그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의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가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 된게 전용기죠. 전용기 의원이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출신입니다. 장경태가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출신이고요. 제가 2009년, 2010년 교육위원 선장 그때 됐고, 12년 만에 자리를 또 돌아갖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할때 대학생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던 친구가 장경태예요. 예, 26, 27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대학생들, 청년들 교육이 국힘도 훨씬 많아갖고 청년 정치인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선생님 지적하신 건 뭐냐면 청소년위원회, 그러니까 투표권도 낮춰졌는데 중고등학교 애들이 1배가 많아지는데 왜그 교육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에 청소년 정치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교육연수원장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3,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 혐오 때문에 게시판에 잘안 들어와요. 당에서도 그 홍보를 잘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년 사업 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교육, 그다음 청소년 교육, 저희가 이제 하는 요렇게 하는 거 말고, 내년은 뭐냐면 차이나는 민주당이었고 일주일에 4번씩 전국을 돕니다. 당의 셋업들 갖고. 그리고 그것을 컨텐츠화 시켜서 당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서 온라인 교육도 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정치학교, 대학생 정치학교, 그거를 그 내년에 그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월 하면서, 이번에 대학생 위원장 뽑혔고요, 청년 위원장 뽑혔고요. 그래갖고 그 지금 지적하신 교육이 당에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킨 사업 계획이 다 완성돼서 이제 1월에 보고되면서 내년 1월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됐죠? 예. 사실 이번 우리의 6월 1일에 지방선거 때 구청장 1년수 면제로 2년 이 4년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우리 부산에도 국회의원 3명밖에 없었지만 그전에 7명이 있었으니까. 결국 그 흔적이 권역별 어떤 비례대표의 연동성을 과연 영남이라는 곳에 해주지 않으면, 사실 수도권 의원들은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덕도 광도 마찬가지로 관심 없어요. 왜냐면 그 모피아들이
다들 또 반대합니다. 인천에서. 왜냐하면 지방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영남이라는 그니까 비례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지금 인구 소멸되면서 지방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가격도 인천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남 마피아를 다 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남권 근육을 비례를 해가지고 좀 그걸 그리도 움직여 줬으면 알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제는 둘 중에 뭐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성이 보장되고 표의 등가성이 둘 다 보장되는 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힘이 반대해요.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제, 특히 대도시에서 대선거구제 하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그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 남인순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저쪽에서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 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지금 많이 선회한 게 어차피 이 등가성이나 이건 헌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바꾸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그 다음에 그 100% 연동제 뭐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일단 비례는 저쪽에서 대화를 안 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다 지역공천이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동등한 효과가 있다. 아까 말씀이, 예. 당원들이, 예. 그걸 저 수박들을 파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대의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대의원들이 지금처럼 뭐 1대 60 이런 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수박들이 부산에 있거든요. 그 수박들이 대의원들만 잡아 있으면 그거 아무 관계 없이 또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하려면 대의원제를 좀 당원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님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 활동 오래 하신 분 같은데 그 대의원제도요. 대의원제도는 이번 지도부가 이렇게 약속했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당원당규를 개정을 하겠다. 근데 이제 당내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대의원제도는 거의 깨지는 쪽이에요. 대의원제도는 깨지는 쪽이고 2024년 공천할 때 대의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이런 그 검증 시스템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지금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만 몇천 명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당원평가 제도로 공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이 대의원으로 공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전당대회 앞두고 대의원들의 힘을 거의 빼는 국회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당원당규가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대의원 제도는 이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라진 통행금지 제도를 걱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없습니다. 인식이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 고민을 저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아까 대원으로 인식하실 때가 뭐가 들으면 희망적이면서 아직 절망적인 기분은 아마 저쪽 당에서 저번 말을 했으면 모두 헤드라인에 다 써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헤드라인에 써주지 않고 저쪽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헤드라인으로 깔아서 그걸 사실 그냥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냐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민주당에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만기동역을 지나면서 분노한 것이 국민의힘에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인데 국민의힘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분 지키기, 지네들은 민생 지키기라고. 제가 진짜 그분에서 아는 분과 통화하면서 정말 했거든요. 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데 지네들은 거짓말을 해드라이를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하는 걸 너무 잘하거든요. 잘해요. 플랜카드 너무 잘 써요. 정말 그런 그 플랜카드 밑에 제가 센스있게 딱 반대 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국적인 언론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저희 당이 다시 정권을 바꾼다는 게 저는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언론 환경인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조중동은 본인들의 이 기득권과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힘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일보, 문화일보 다 똑같고요. 당에서 지금 플래카드 싸움을 잘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 지적은 맞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그 당이 좀 그 개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조중동과 국힘과 문화일보 뭐 세계일보 이쪽으로 영향력 가 있는 거를 당은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일은 당의 이른바 그 조금박해라고 하는 그 이실 집단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실 집단인데 요즘 박용진 인터뷰하는 거 좀 보셨어요? 요즘 박용진이 수박을 공격합니다. 박용진이 달라졌어요. 어제 그저께 저한테 밤에 수박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대놓고 막 공격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저더러 박용진 지역구 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저런 금태섭 지역구 갖고 금태섭 금을 캐내려고 하다가 제가 캐내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게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2024년도에 꼭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잘못된 언론관 때문에 당을 공격해야지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힘을 공격하면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대로 이렇게 들었어요. 당 내부의 지도부를 공격해야지 본인들이 뜬다는 걸 알아요. 그 마지막에 조금밖에 해가 여기 부산 지역에 김혜영 누군지 잘 모릅니다. 김혜영 모르는 사람 아니 근데 그게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이런 그 이런 데들도 당에서 먹잇감을 주니까 기사를 쓰는 거예요. 당에서 그 해당 행위적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당한다? 징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 당 대표가 그런 징계를 할 수 없습니까? 아, 청원까지 올랐잖아요. 김혜영. 아니, 청원도 올라오고 윤리위원회 올라가야 되는데 윤리위원회에 지금 청원된 의원들이 많아요. 서른 의원도 올라가 있고 많은데 저는 그 이런 거예요. 윤리위원장들이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그럼 당원들이 청원을 하면 윤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 플랜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2007년도에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68명을 단칼에 제명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2006년도에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민주당, 열린 우리 당이 완전 그 지지율이 떨어져갖고 호남에서 무소속들이 대거 당선될 때 공천 떨어진 사람들 나가고 무소속으로 됐거든요. 근데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는 우리 당 핵심 당직자들이 무소속을 당선시키려고 활동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68명을 단편에 잘랐어요. 그랬더니 해당 행위한 사람들 당에 반성문 내고 난리가 났어요. 잘릴까봐. 지금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징계위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합니까? 맞아요. 박지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부의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좀 정비가 필요하다. 윤리위원회 올라오게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부위원장, 위원 이분들이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가 있으면 되는데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팬덤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 팬덤 정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없는 정치,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맞아요. 그 팬덤 정치 한다라고 하기도 이재명 대표도 정치하면 안 되죠? 팬덤 정치 공격한 최초 장본인이 저거든요? 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당원들의 뜻을 듣고 징계하려고 하는 액션을 하면요. 의원들이 언론에 대해서 조심하죠. 아직 이게 정부가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당원들이 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당을 공격하는 이런 양태가 없어지면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먹고 살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 환경이 크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국힘은 그분 민주당은 그분
지키기. 그분 지키기. 아니, 그분 살리기, 뭐, 그분 지키기, 그 다음에 저쪽은 지키기. 민생 지키기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정치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인 줄 아는 겁니다. 그건 무척 잘못된 플래카드입니다. 국민들 7, 80%는요, 8, 90%는 그분은 누구지? 모릅니다. 민주당 당원 열받으라고 붙이는. 예,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다고 큰 흐름이 바뀌, 그런다고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지 않겠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답답하고 그러는데, 답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 내부 총질러들에게 윤리위원회에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내부 총질러들이 그런 거 하는 것을 좀 멈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다행히, 용진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그, 아이고. 당 지도가 유명한데.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이제 막으라고 한 거니까 끝날 때가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지금 아들감서도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12시까지 예, 지금 12시 반으로 가고 있는데 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중간 빠지신 분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예, 이제 끝내죠, 뭐. 정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니면, 뭐, 또, 꼭 하실 말씀 계시군, 하시면은. 근데 이런 거 밋밋하게 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그냥 우리 국민 테스트 구원 한번 외치고 가죠. 아, 제가,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게으름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땡땡땡땡 하면 제가 끝장내자는 제가. 네. 자, 중대선거구제 개혁, 특히 정치개혁은 이제, 그, 특히 영남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반정치인이 들어오는 정치 환경을 만들면 안 되고요. 자, 개헌의 이런 기가 막힌 제도, 부칙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자, 힘줘서요. 개헌으로! 인기단축!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개헌으로! 인기단축! 하나, 둘, 셋! 윤석열을 한장 내자!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